그러면 이게 예. 좀 식힌 다음에 묻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뜨거우니까 묻히는 거는 하고 지금 요구리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요. 네. 예. 자, 이제 이거 묻히면 되겠죠. 네, 감자국. 이제 감자국. 달걀국. 아, 예, 달걀 감자국. 네. 네. 감자를 빨리 익혀야 되겠죠. 제가 아까 빨리 익혀야 빨리 조리를 해야 좋다 그랬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또 감자도 네. 얄팍얄팍 한 입 크기 얄팍얄팍 썰어주세요. 네. 반 갈라서 이렇게 얄팍얄팍 썰어주세요. 큰 거는 괜찮은데 조금 얇게 썰어도 썰어야 빨리 열을 받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저는 여기 방향 채소로 양파를 좀 썰을게요. 양파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멸치 국물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멸치 국물을 많이 쓰지요. 네. 여름에는 다른 국물보다 멸치 국물이 깔끔하고 개운해요. 아, 그래, 시원하죠. 예, 감칠맛도 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볶아 봐요. 예. 네. 볶은 다음에 이제는 저기 육수를 보야 맛이 있으니까 감자를 네. 여기다 썰어서 올려놓고 방향 채소로 양파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네. 양파를 먼저 볶을 거니까 이렇게 네. 놓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볶으러 갈까요? 네. 볶아주는 기름은요 네. 참기름도 괜찮고 콩기름도 괜찮고 네. 뭐 좋아하는 기름 집에서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네, 콩기름으로 네. 깔끔하게 한번 내볼게요. 네. 그다음에 먼저 뭐부터 볶아야 되죠? 예, 양파 방향채소. 네. 향이 나서 기름을 전체적으로 맛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볶아주시고요. 여기다 잡고 오시죠. 네. 국물인데 이렇게 먼저 볶아야 되는군요. 예, 볶아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밑간, 밑 양념 이게 참 중요해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우선 그 마지막 양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본 손질과 기본 간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깊은 맛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볶아서 국을 만들어 놓은 것과 양파도 이렇게 볶아서 국을 만들어 놓은 것과 아니면 끓고 있는 물에다가 양파를 넣은 것과 많은 차이가 나요. 김치찌개도 사실 먼저 김치 약간 볶다가 그렇죠. 딱 해야 부드럽게 맛있잖아요. 네. 네. 예. 감자 넣어주세요. 네. 자, 이제 감자 이걸 다 넣어요? 예, 다 넣으세요. 우리 가족 한 가족 그러니까는 네 명 식구 기준으로 해서 푸짐하게 먹어보려고요. 감자 지금 많이 나는 철이에요. 예. 예. 그래서 볶고요. 이게 감자에 기름이 돌면 예. 이렇게 늘어붙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멸치 육수를 넣어줄 건데 저희가 그 멸치 다시마 국물을 걸른 걸 준비를 했어요. 네. 요게 바로 오늘의 베이스가 되는 네, 구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지금 볼까요, 그러면? 네네 기름이 다 돌았고요. 바닥에 늘어붙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 넣어주세요. 이때. 네. 국을 예, 끓이는데 이제 뚜껑 덮어서 이제 푹 끓이면 되겠죠. 푹 끓여줍니다. 예, 부드럽게 익은 다음에 이제 파도 넣고 계란도 주라를 치고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린 동안에 감자 좀 식었어요. 네, 좀 묻혀봅시다. 좀 네. 콩나물, 감자, 그다음에 양념. 네. 자, 그럼 다 넣을까요? 다 넣어도 돼요. 네. 네. 이제는 오이하고 고추는 생과예요. 네. 그렇죠. 네. 감자 넣고요. 네. 콩나물 넣고요. 어휴, 푸짐하죠? 이렇게 하면 푸짐한 반찬이 될 것 같아요. 이웃집 친구들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죠? 여기다가 여기 아까 겨자 양념 해놓은 거. 그렇죠. 맛이 매콤하면서 새콤하고 달콤하고 네. 고소하고, 그죠? 여름엔 이런 네. 양소스, 요 소스 가지고 또 다른 데 응용하면? 냉채에 많이 이용하시면 냉채. 괜찮아요. 네. 채소만 생으로 그냥 전부 다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쌈채소 같은 것들 있죠? 네. 그것도 한 입 크기로 뜯어갖고 요거에다 버무려도 괜찮아요. 네. 5,000원 밥상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푸짐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아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전통 음식도 신경 쓰고 또 각 지방의 네. 음식들을 네. 우리가 이용해 본다면 네. 우리가 싸게 좋은 재료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주 그냥 네. 윤기 나면서 정말 향이. 잡채 이게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향까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감자 콩나물 잡채 완성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아직 안 끓고 있죠? 네. 달걀 감자국이. 네. 그럼 우리 호박찜을 한번. 네. 호박잎찜을 호박잎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먼저 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 좀 자그마한 걸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지금 잎들이 아주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너무 예뻐요. 선생님. 작은 것만 예쁜 것만 추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씻을 때 이 뒤쪽에 먼지 같은 게 많죠. 네, 흐르는 물에다 씻어주시면 되고요. 네. 간혹 새인 거일 경우에는 네. 여기를 보세요. 끝이 안 잘라지는 새인 부분이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잡고 바늘 부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심줄 이렇게 아 그러면 저기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어주면 질긴 부분이 네, 네 질긴 부분이 이렇게 섬유질이 잘 안 돼요? 연해서 그래요. 이건 지금 이렇게, 연한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네. 깨끗이 씻어서 준비된 물기를 거둔 거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된장 양념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양념. 예. 아, 이 호박찜이 또 네. 된장 양념이죠. 이게 정말 잘 어울리죠. 그럼요. 네. 이거를 바로 냄비에다 넣을게요. 냄비. 작은 냄비요. 제가 네. 갖다 드릴게요. 네. 자. 작은 냄비에다 바로 섞어볼게요. 양념을요? 네, 된장을 넣는다 그랬죠? 네. 저 된장만 하면은 저장 음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짜요. 발효 네. 음식이라 좋지만 네. 짜서 국물을 넉넉히 넣고 하는 끓이는 요리에 음식에 많이 넣는데 네. 이렇게 자작하니 찜을 하려면 짜요. 그래서 이거를 희석시키려고요. 그래서 물을 일단 넣을 겁니다. 물을. 네, 네. 물을 넣다 보니까 너무 묽어졌어요. 그래서 예. 싱거워진 건 좋은데 너무 묽으니까 또 맛이 없어요. 그죠? 예. 여기다가 제가 멸치를, 집에 있는 멸치 갈았어요. 곱게 가셨네요, 예. 곱게. 네, 내장을 빼고, 머리도, 대가리도 떼고 갈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고버섯 가루예요. 표고버섯 가루요? 네, 표고버섯 네. 가루도 표고, 생표고 날 때 집에서 햇빛 날 때 살짝 말리세요. 말렸다가 이렇게 갈아놔두시면 우리가 양념으로 네.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콩가루를 준비했어요. 콩가루도. 생콩가루. 네. 왜냐하면 된장의 재료가 뭐죠? 콩이죠. 콩이죠. 네. 그래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원래 콩을 푹 끓여서 갈아서 넣으면 좋은데 네.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른 생콩가루. 예. 생콩가루. 예, 이걸 넣었어요. 예.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파마늘. 넣어주세요. 예. 섞을게요. 확실히 아까 물 넣었을 땐 네. 왜 이렇게 묽게 하시지 그랬는데 아, 다 이유가 네, 있군요. 파, 다진 파하고 네, 다진 마늘. 이러다 보니까 짭짤하고 양념은 됐는데 감칠맛을 조금 설탕으로 줄게요. 예. 네. 설탕 조금만 넣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섞어진 데다가 참기름. 참기름까지. 네, 이렇게 섞었습니다. 각종 양념이 뭐 다 들어갔네요. 네, 이래서 네. 단순한 호박이지만 네. 맛있는 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불에 가서 끓여주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건 된 것 같아도 일단 네. 끓이게 되면은 파하고 마늘에서 수분이 나와 촉촉하게 볶아져요. 아~ 네, 그럼 이걸 볶으러 가겠습니다. 네, 볶아보도록 하죠. 네. 저 위쪽에다 볶을까요, 스님? 네. 그래서 좀 볶아주시면은요. 옆에 폭폭 끓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 네. 네. 예, 된장이 익었잖아요. 익으니까 네. 호박에다가 켜켜로 해서 살짝만 쪄내도 익은 된장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익고 나면은 호박에다 바른다 이거죠. 네네. 네. 자, 지금 저기 된장 그리고 마늘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동안에 네. 지금 옆에도 감자국이 스님. 다 감자국이? 네, 와, 맛있게 끓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간을 해볼까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간장으로. 국간장. 네, 국간장으로 간을 하는데 네. 이걸로 전부 다 간을 하면 너무 까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소금을 예. 넣고요. 네. 그다음에 마늘. 마늘.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실파. 그리고요. 계란 좀 깨주실래요? 네. 예.